네. 여기는 신림 5동에 있는 현재 영상에 있는 방은 반지하고요. 천에 30에 관리비 6만원 별도입니다. 아마 신림 5동에서는 이 정도가 상위 10% 안에 아마 들 거예요. 일단 여기는 특이하게 주방 분리형이 아니고 여기 문 앞에 신발장이 있고요. 신발장이 있고 여기가 분리입니다. 그래서 계단 왔다 갔다 하는 소리나 뭐 현관문 다른 집 열리는 소리 그런 거는 많이 안 들리고요. 내부는 화이트톤에 깔끔합니다.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많이 받을수록 현재는 선호하시고 여기가 지상층으로는 천에 40에 관리비 따로 그리고 전세로는 한 7,500에서 8,000 정도 뭐 그 정도로 나와서 항상 전세든 월세든 가격 대비해서 괜찮아요. 위치 대비해가지고 화장실에 창문 반지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높습니다. 지상층은 안 그러겠죠. 그리고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세탁기, 인덕션, 냉장고, 전자레인지 옷장은 붙어 있고요. 빌트인이고 책상은 뺄 수가 있습니다. 책상은 분리가 되는 붙어 있지 않은 책상입니다. 그래서 신림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이 정도 크기의 깔끔한 거 뭐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습니다.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3m고요. 여기 창문에서 저기 벽까지가 3m가 넘습니다. 3m 10 정도 됩니다. 이제 뭐 여기 공간 뭐 신발장 공간은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방 크기랑 위치 연식 봤을 때 괜찮습니다. 보증금은 그 천 이하도 가능하고 천 이상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